무술 감독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또 묘하게 어울리시기도 하세요. 오늘 두 분의 토크가 기대가 됩니다. 모셔보겠습니다. 홍상석 감독님 그리고 장재욱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무술 감독 홍상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술 감독 장재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나오신다는 말씀을 듣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홍상석 감독님은 드라마 추노에서 그리고 장재욱 감독님은 일본 영화죠. 은혼2의 기사가 제일 많이 뜨더라고요. 그럼 홍 감독님은 추노가 몇 년도에 작품하신 거세요? 추노 2009년에 시작해서 2010년까지 한 1년 정도 했던 작품입니다. 추노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혹시 있으세요? 그때 한 추노라는 작품이 되게 이슈가 됐던 작품이거든요. 좀 새롭게 무술이 좀 돋보였고 되게 많이 이슈되고 장애인이라는 인물이 본인이 직접 많은 액션을 소화해줘가지고 진짜 몸 쓰는 동작들을 네.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됐다고 해야 될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행위들을 좀 고속으로 찍어서 새로운 카메라 기법으로 조금 색다르게 표현을 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림들을 보여줬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노도 꽤 오래된 작품인데 그럼 스턴트맨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세요? 저는 한 30년 정도 시작한 지가 오래되셨네요. 네, 됐습니다. 처음 하신 작품은 어떤 거? 너무 오래돼서 저 작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그중에 생각나는 작품 하나가 진짜 사나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네. 그때 막 8층에서 떨어지고 불 붙어서 온몸에 처음으로 전신에 불 붙여서 손에 하상도 있고 그런 기억이 좀 많이 나요. 첫 작품이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장면을 많이 찍으셨네요. 네, 그때 그 한 25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되게 영화나 방송이 아주 미비했거든요. 이게 현장들이 아직 불안정하고 네.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뛰어내리고 그냥 막 몸에 불 붙이고 다치고 부러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아찔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저기 네. 처음으로 8층에서 10층 정도 뛰어내리는 씬이 네.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때 에어백이라는 그 물건이 네. 들어왔었거든요. 네. 테스트 한다고 감독님이 한번 올라가서 뛰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요? 맨몸으로? 예, 그래서 일단은 감독님이 시키니까 무조건 올라갔죠. 올라가서 네. 후배랑 두 명이서 뛰어내리는 씬이었는데 그때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10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에어백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감독님 뛰어라니까 일단 뛰었어요. 뛰었더니 후배가 안 뛴 거죠. 그 저는 이제 뛰어내리고 에어백에 착지했는데 네. 후배가 늦게 뛰어내려가지고 그 탄력에 다시 저는 3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몸살 나가지고 한 며칠 알아놨다. 많이 안 다치셨어요? 다치질 않아요. 타박 온몸에 멍이 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또 막 긴장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온몸이. 너무 긴장했고 지나가 보니까 정말 미친 짓. 너무 아찔했던 네,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네요. 고생 많으셨네요. 그럼 우리 장 감독님은 그러고 보면 많이 후배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일찍이 좀 감독님이 되신 편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일단 우리 옆에 계시는 홍 감독님이 무술 감독을 시작했을 때 네. 제가 입문도 안 했을 때니까 네, 한참 아마 네. 이렇게 시선을 주지도 못해요. 저희 계통에서는 아.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예, 감독님이 아니고 그 밑에 이제 형님들이 네. 뭐 이제 막 좀 이렇게 막 소위 우리말로 이제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네. 막 그 정도의 이제 갭차라 보시면 이제 이야기 편하실 것 같고요. 저는 2002년도에 처음 이제 데뷔를 했고 드라마로 네. SBS 대망이라는 드라마로 데뷔를 했고 그리고 이제 무술 감독은 15년도에 우리나라 작품이 아닌 이제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입봉이라는 걸 하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중국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무술이 발달돼 있고 더 인구도 많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한국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가시게 됐어요? 중국에서의 작품이 한국보다 더 많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무술 스태프분들을 많이 이제 교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더 빨리 주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쪽에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약간의 로망, 네. 이제 무술 파트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서 권위가 좀 세다고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러면? 권위가 좀 세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간단하게 액션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뭐 스케줄부터 뭐 배우의 뭐 이제 뭐 뭐라 그러지? 그 연기 톤? 네. 뭐 이런 것도 다 건들 수가 있고 뭐 그래서 아무래도 더 많은 기회도 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와 중국의 그런 현장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중국하고 한국은 일단 그 작품 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분위기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냥 무술 감독, 무술팀 중국에서는 무술 감독, 무술팀에게 좀 이렇게 뭐 존경 네. 이것도 하고 또 대우가 약간 많이 좀 잘해주는 대우를 해주고 존중해주고 해주는 편인 같고 우리나라 무술 쪽은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이 많고 현장 가서는 항상 눈치 보고 일을 하는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네.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 좀 발전돼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제가 장 감독님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근데 눈에 띈 게 영화 은혼2에 후쿠다 우유이치 감독님이 한국 장재웅 무술 감독님과 함께하게 된 계기가 주인공 오그리슌의 추천이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네.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 루팡 3세라는 일본의 영화였는데 네. 그게 이제 만화 원작이에요. 이제 실사화를 시키는 이제 영화였는데 그때 이제 일본 영화인데 태국에서 이제 오그리슌하고의 인연이 됐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뭐 스타일이 좋았는지 네. 그 친구가 저랑 친구예요. 나이도 오그리슌이라는 친구가.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말도 편하게 하고 네. 통역 통해서요. 예,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먼저 네. 다음에 나랑 같이 작업하자 꼭 이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배우들 많잖아요. 뭐 스태프분들 많고 그래서 아유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 영화를 찍으시면서 감독님이 장재욱 감독만이 할 수 있는 멋진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인터뷰성 발언 같고요. 아, 네, 그 아, 감독님의 네, 그리고 이제 되게 유쾌하세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 발언을 한 조금의 이유는. 네. 보통 저희가 원테이크라고 하잖아요, 감독님. 이렇게 여러 테이크를 쏘겨서 찍긴 하지만 네. 그걸 한 카트로 이어붙이는 그런 씬을 촬영을 했는데 그거에 배우들도 이제 자체 고속도 걸고 이제 또 이제 CG에 이제 현장이 없는 이제 CG의 플랜까지 계산을 해서 약간 조금 있어 보이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분에 제 기억에.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높이 사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시마포 톡톡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무술 감독님을 만나 뵀어요. 근데 감독님들마다 어떻게 보면 캐릭터 뭐 색깔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럼 두 분 감독님만의 색깔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색깔이요? 네. 색깔. 아, 제가 색깔은 초록색이죠. 초록색이요? 왜 초록색일까요? 아유, 너무 뭐 늘 새싹 같이 새롭다. 뭐 새로운 걸 항상 추구하고 만들어야 되고 네. 항상 새로워야 된다는 그런 우리 무술 감독, 무술 연기자, 무술 감독님들 항상 늘 새로워야 되니까 초록 같이 색깔 같이 새로워야 된다. 아, 좋은 뜻이 담겨져 있네요. 아, 이게 부끄럽네요. 그럼 장 감독님은 저는 검정색이요. 아, 검정색이요. 왜 검정색이세요? 네. 좀 전에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네. 이 검정색에 대한 색깔이 왜 나왔나를 작가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네.
모든 색이 다 합쳐지면 검정색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솔직히 색깔을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네. 아, 그래도 검정색이 좋겠구나. 그래서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색깔처럼 이렇게 좀 감독님들마다 스타일도 좀 다르시잖아요. 그럼 무술을 연기하실 때 좀 추구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그런 거에 그러니까 모든 무술 감독들이 다 원하는 거는 자기가 다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하나 빠지면 그 저 감독이나 제작사들이 네. 보는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네.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감독인데 그 중에 또 뭐 또 개인마다 잘하는 또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심오한 것 같은데 항상 액션을 막 싸우고 막 짜고 그런 느낌보다는 항상 감정에 치중돼 있는 느낌. 그 배우의 지금 감정선에 따라서 지금 이 액션은 어떤 감정, 어떤 액션, 이 호흡이 잘 맞는지 그 시청자가 봤을 때 아, 충분히 저렇게 해서 싸울 만도 하다라고 하여튼 그런 좀 심오한데 되게 좀 뭐 만들기도 힘들고 합작기도 힘들고 그 찍기도 힘든데 웬만하면 좀 그런 감정선에 참 치우쳐서 조금 삼재 같이 시청자나 무술하는 하신 그 봤을 때 좀 네. 같은 감정이 좀 이입됐으면 예, 동의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저 그런 부분 쪽을 많이 좀 배우들한테도 그렇고 연기자 무술 연기자한테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많이 좀 제가 비시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장 감독님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초점을 두시는지? 이거 뭐 다른 여느 이제 현장의 인터뷰에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이제 제 소신이기도 해요. 네. 이제 이게 좋은 장면이 네. 이제 어느 한 파트에서만 잘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네. 뭐 감독님보다 경험이 적지만 네. 그래서 이제 뭐 배우도 그렇고 네. 뭐 연출, 뭐 소품, 촬영, 뭐 조명, 심지어 로케 네. 뭐 모든 것들이 다 잘 맞아줘야 이제 좋은 장면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색깔은 아니 색깔이래 이제 뭘 추구하는 거는 저희는 사실상 변수가 되게 많아요. 뭐 작품에 따라도 너무 많이 변해야 되고 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저는 잘 보이는 액션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뭐를 물론 어느 부분에 이제 속여서 이렇게 막 편집으로 커버를 하든 네. 뭐 사운드로 커버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잘 보이는 액션 그게 이제 저는 제가 추구하는 액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요 감독님 촬영 드라마나 뭐 영화나 촬영하다 보면 이게 배우를 뭐 어떻게 보면은 대역을 하기도 하지만 또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배우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잖아요.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배우들이 근데 가장 좀 모범생 아니면 가장 어려웠던 배우들이 있었을까요? 네 많죠. 많은데 네. 저는 제일 생각나는 배우분들이 한 3명 정도 생각나는데 네. 처음으로 B씨, B씨가 있고 장혁씨가 네. 있고 지창욱씨 정도 지금 세 명 꼽을 수 있는데 B씨랑 장혁씨가 조금 같은 부분은 너무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독하다, 무섭다 그 정도로 체육관에 와서 연습하는데 저희는 기본 한 2시간 정도 연습을 네. 하거든요. 무술팀하고 배우들 하는데 6시간, 7시간 제가 막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무술 연기자들 지치는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오히려 운동하셨던 분들이 지치시고. 자기 성에 찰 때까지 자기가 무술 합을 뭐 몸에 비일 때까지 6시간, 7시간을 하는데 너무 무서운, 독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분들은 기억은 근데 현장 가면 정말 네. 잘해요. 그 완전 몸에 배어서 현장 가서 이제 찍으니까 너무 잘 하시는 분 두 분을 꼽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지창욱 씨 같은 네. 경우에는 저는 액션 잘하는 줄 몰랐는데 얼마 전에 K2라는 작품을 찍었는데 네. 아니 그 발차기라 이런 몸 쓰는 걸 시켜봤는데 진짜 웬만한 무술 연기자 네. 거의 비슷할 정도 더 잘할 정도 무술 연기자들이 겁낼 정도 정도로 너무 화려하고 파워풀하고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분 정도 네. 그래서 너무 열정이 있고 너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무술에 대한 그
잘해야겠다 하는 그 열정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세 번들을 좀 더 꼽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그렇게 잘 따라와주는 배우분들을 보면 좀 뿌듯하시겠어요? 정말 좋죠. 네, 멋진 그러니까, 장면도 나오고. 네, 하여튼 뭐 웬만한 옛날에는 배우들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대응만 하면 되지 왜 내가 왜 하냐 몸 다치게. 네. 근데 요즘 배우들은 직접 자기들이 또 하려고 많이 하고 또 워낙 또 옛날하고 달리 카메라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대역이 티가 너무 많이 날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배우 본인이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는 배우들 또한 뭐 어릴 때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워낙 또 잘 따라하고 또 열정도 있고 하여튼 뭐 되게 멋지게 잘 따라줍니다. 네. 혹시 드라마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을까요? 드라마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드라마 많이 해가지고 그 제가 옛날에 MBC 국화에서라는 작품 해가지고 제가 대전 영화제에서 상도 탄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액션 영화제 처음으로 제가 상을 타서 너무 기뻤는데 그거는 제가 그런 것도 있고 그 중에 제가 제일 처음 준비했던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네. KBS 해신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중국 안도 제주도를 막 오가면서 찍었던 작품이 있는데 사막도 가고 막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했는데 그 작품이 너무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나중에 방송을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 고생한 보람이 네. 그 티가 보이니까 보람이 있는 거 있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으로 방송했던 작품이고 또 너무 잘 됐고 고생도 많이 해가지고 아직까지 그래도 해신으로 생각이 많이 나네요. 기억에 남는 장면은 혹시 있으세요? 해신이다 보니까 물에서 많이 이렇게 바다에서 많이 이렇게 네. 배끼리 싸우고 물에 빠지고 하는 신들이 많고 해서 물에 빠져 해적들이 물 속에 빠져서 헤엄쳐서 가는 신들이 있는데 멋있게 가야 되잖아요. 네. 멋있게 잘 가야 되는데 슛도 갔는데 바다가 그렇게 위험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입고 사고 있으니까 네. 물 속에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처럼 몸이 안 움직여져. 그러니까 납덩이를 채우고 가라앉혔는데 이게 멋있게 가야 되는데 배우들이 나 살려달라고 하는 헤어졌거든 느낌만 살아가지고 너무 안쓰러운 네. 어떤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물 잔잔할 때 다시 찍자 해서 다시 꺼집어내가지고 다시 또 찍고 했던 기억도 막 나고 사막에 가서 막 중국 사막 가서 춥고 덥고 막 네. 그 했던 기억도 많이 나고 버스에 불났던 기억도 나고 막 하여튼 되게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네요. 예, 하여튼 기억이 많이 나네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뭐 요즘에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요. 환경이 촬영 환경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처음 시작하셨을 당시에 두 분 다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조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뭐 와이어도 직접 챙기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는 이제 촬영의 첫 경험이 네. 3일 동안 촬영을 하는 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틀 반이죠. 그러니까 낮밤 낮신까지 찍고 올라오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네. 이제 그게 제 첫 촬영이었고 처음 스턴트맨 시작하셨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스턴트맨 시작하고 이제 교육의 기간을 거친 다음 첫 촬영이 이제 그 촬영을 나간 거죠. 날도 처음 세봤고 네. 잠을 한 시간도 아예 안 잤다고 보시면 돼요. 이틀 반 동안 아예 안 자니까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와 이건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현장의 기억이 아직도 무슨 힘들지도 않아요. 그냥 뭐 사람이 혼이 나가 있고. 근데 이제 또 선배님들은 그런데도 똑같이 앉았는데 더 나보다 더 힘든 액션을 하고 계시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지금 절대 제 평생 안 잊을 것 같은 근데 어떻게 또 이제 다시 이 길을 가시게 된 건가요? 또 사람이 간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또 며칠 지나니까 또 그걸 또 무뎌지게 되고 또 열심히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홍 감독님은 현재 팀을 또 운영하고 계세요. 몽돌이라는 팀인데 국내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팀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나요? 만든 지가 1993년도? 아주 5명 정도 모여서 만든 팀인데 지금은 몇 분 정도?
지금 한 15분 정도 되신 거죠. 네. 한 몇 년 되신 거죠? 한 25년? 굉장히 오래됐네요. 모르겠습니다. 고생도 오래됐다. 몽돌은 제가 해수욕장은 들어보긴 했는데 혹시 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는지. 몽돌 해수욕장에서 따온 정말요? 네, 멘트인데요. 네. 저기 몽돌이란 돌이 단단한 돌멩이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깎여서 동글동글하게 뭉쳐있는 단단한 돌멩이의 뜻을 따와가지고 네. 그 몽돌 액션에 붙여가지고 단단한 팀이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팀을 만든 게 몽돌 액션입니다. 네. 그럼 굉장히 가족 같으실 것 같아요. 한 20년 되셨으면. 그죠. 그 처음에는 조금 분위기가 원래 무술팀이 조금 처음에는 조금 험악했거든요. 남자들만 있으니까. 예, 험악하고 했는데 요즘 또 시대도 많이 바뀌고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가족적인 분위기 네. 팀이 이제 그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래 되셨으니까 예전에 고생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많으셔서 후배들한테 좀 많은 말씀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최대한 뭐 후배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저기 몸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 네. 웬만하면 다치지 말자. 그게 첫 번째. 웬만하면 다치지 말고 다치면 몸도 상하고 뭐 일도 못 하고 네. 뭐 또 이게 병원에 있으면 또 자기가 또 뭐 돈도 네. 들고 뭐든 많은 게 이게 그쵸.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다치지 말고 항상 좀 즐거운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일단 좋은 아이디어 많이 짜내고 같이 항상 이렇게 즐겁게 하자고 네. 그렇게 마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무술 감독이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무술을 하는 그림도 또 이렇게 연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좀 공부하기 위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멋진 남자 주인공을 보기도 하고 드라마의 그런 내용을 보는데 감독님들은 보는 시점이 다르실 것 같거든요. 어떤 포인트를 위주로 좀 보시는지. 일단 저희들은 이제 액션 무술 감독이니까 네. 뭐든지 그에 대한 무술, CG, 네. 어떤 특효적인 폭파 이런 위험한 류의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죠. 그걸 보고 또 그에 대한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또 우리가 만들어서 또 내 작품에 또 이렇게 만들고 그런 많은 거의 다 액션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죠. 그러시군요. 장 감독님은 좋아하는 장르가 있으세요? 어떤 거 위주로 좀 많이 보세요? 저도 당연히 이제 액션이 좋다고 하는 작품들은 뭐 찾아서라도 꼭 보는 스타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어떻게 응용할 수 있고 또 정말 이거 어떻게 찍었지라는 것들은 뭐 메이킹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꼭 액션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멜로도 좋아하고요. 네. 뭐 드라마성도 좋아하고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 그런 현장과 요즘 촬영 현장과 좀 많이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많이 달라졌죠. 많이 좋아졌고 일단은 저기 안전장치부터 우리 옛날에는 거의 안전장치가 거의 없었거든요. 미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몸으로 그냥 네. 몸으로 아대나 이런 보호대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너무 험악하고 너무 위험했던 네. 것 같고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좀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고 지금은 아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제작사도 그렇고 감독도 네. 무술 감독도 그렇고 알아요. 알아서 보호대나 이런 안전장치나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졌던 것 같고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아마 네. 더 좋아져서 어떤 대한민국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발전돼서 세계에서 1등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심화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두 분이 주인공이 된 셈이잖아요. 네, 그래서 남다른 기대가 되기도 하실 것 같고 좀 심화프에 거는 그런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바람은 저도 저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성룡 같은 홍콩의 성룡 같은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무술로 주인공이 된 성룡 이런 것 같이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성룡 같은 액션 배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 국제 영화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영화제에서 네. 더 발전돼서 그런 무술 감독, 무술 네. 연기자가
무술 감독도 상 받고 네. 무술 연기자도 성룡 같은 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세계에 또 알리고 대한민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위대하다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똑같은 말씀 네. 하는 거 반복돼 갖고 저도 이제 역시 저희의 홍보 자리 같아 갖고 이제 헐리우드 같은 경우 봐도 이제 스턴트 어워드 상이 있다든가 뭐 인도 같은 데 가도 이런 그 조그만 그런 시스템이 갖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해외 스텝으로 이제 저희 한국 무술팀들이 많이 지금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심지어 활동한 것뿐만 아니고 그 보통 회의 자리라고 하잖아요. 네. 뭐 이제 헤드 스텝들 뭐 모든 헤드 스텝들 있는 분들에서도 이제 무술 콘티라든가 무술 아이디어를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뭐 이렇게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좀 아쉽게도 뭐 하수연 아니 하수연은 아까 말씀드렸죠. 눈치를 보면서 일하고 있는 한국 시스템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되게 존중을 많이 받고 일하는 현장이 더 많겠지만 또 소수 몇 개는 아직도 그런 현장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홍보가 좀 많이 되고 네. 또 정말 조그만 상도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이제 심아프 네. 심아프가 더 잘 돼갖고 뭐 충주시도 그렇고 뭐 심아프 자체 내부관리도 그렇고 더 크게 성장해서 네. 같이 상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가 되는 길에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어떤 분야든 1만 시간의 시간을 성실하게 투자하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말인데요. 오늘 두 분이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